한글도 나오고 승천도 됨. 슬라임 1승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점액을 6 부여합니다. 분열합니다. 슬라임 이번에 발패됐던데 예전에 쓸 때랑 많이 바뀌었겠죠? 불엘. 아, 승천 1부터 엘리트 많이 나오는구나. 2 피해를 줍니다. 방어도를 2 줍니다. 4 피해를 줍니다. 분열하면은 최대 체력이 감소하는 디버프가 걸리네요. 끝나면 흡선. 안전띠님 반갑습니다. 저기 점액이면 가장 오래된 슬라임도 공격합니다. 싸움꾼 슬라임을 만듭니다. 소멸. 강화하면 싸움꾼 슬라임의 피해량이 늘어납니다. 모든 적에게 약화를 부여하고 점액을 부여합니다. 요걸 필요한 것이. 하키. 최대 체력. 살짝. 스택만큼 추가 데미지, 스택 반만큼 회복입니다. 마구 할기. 살짝. 슬라임 미러전 살짝. 피해를 2줍니다. 중독을 2 부여합니다. 체력을 2 회복합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적들은 태클 카드로부터 2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10 주고 자기 신에게 5 피해를 입힙니다. 무작위 태클 카드를 얻습니다. 0 코스트로 얻습니다. 태클. 분열, 살기, 타타타. 할기. 약화와 점액. 개막 태클. 개막 태클. 굶주린 태클. 분열. 안 되지. 개막 태클. 굶주린 태클. 할기. 타격. 사나운 태클. 피해를 12 주고 5 데미지를 받습니다. 점액 추가 피해가 두 배가 됩니다. 강화면은 회복도 두 배가 됩니다. 체력을 잃을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점액을 부여합니다. 카드 한 장을 변형합니다.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일단 끈적이부터 할까? 아하. 뭐야, 독고판다. 점액고리. 전투당 한 번. 가장 오래된 슬라임이 대신 없어집니다. 거머리 슬라임을 생성하고 슬롯을 하나 얻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체력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흙탕 슬라임. 매턴 피해를 1주고 점액을 2 부여합니다. 흔하님 반갑습니다. 모든 적에게 점액을 8, 중독을 3 부여합니다. 피해를 8, 피해를 3 입고 중독을 4 부여합니다. 모두 이번에 공식 한국어가 됩니다. 모두를 받으면 바로 한국어로 이용 가능. 태클 많이 하면 체력 너무 많이 드는데.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아드레날린 뿔 효과가 발동됩니다. 그렘린 뿔. 끝내기 태클. 적을 내치우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체력 회복하기 너무 힘든데 지금. 홀리는 할기. 취약을 부여하고 점액을 4 부여합니다. 태클이랑 회복이랑 밸런스가 맞아야 돼. 끈적이 스프레이 마구할기. 곤충 박제. 중독 상태면 카드를 뽑습니다. 적이 점액 상태이면 가장 오래된 슬라임도 공격합니다. 점액 거는 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유저 제작 모드입니다. 체력 관리 안 된다. 점액의 처박기. 점액을 16 부여합니다. 이번 턴이 끝날 때 알아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균일화. 피해를 7, 체력을 회복합니다. 반피하면 두 번 발동합니다. 살짝, 살짝. 잠든 라가블린 할기.
숫돌. 대량 섭취, 모든 적에게 피해를 10줍니다. 적이 죽으면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포식 전체 편이네. 아니 미친. 아, 태클 방어도로 막아진다고요? 할기. 살짝. 28.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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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운 태클은 생성됨으로 나왔구나. 굳이 포션 안 써도 되겠네. 대량 섭취 각을 볼 수 있을까? 이걸 각을 못 보네. 과로. 중과로. 잠재력을 쌓았습니다. 사용 후 2턴 후에 모든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좋네. 형상 복제. 체력 10과 최대 체력 10을 잃습니다. 메아리다, 메아리. 이거 완전 시그니처 카드. 적에게 사용하는 카드가 두 번이구나. 이번 전투만 잃는 거 아닌가? 잘못 번역된 거 아닐까요? 끝나면 복구됨. 과로. 사용 후 두 턴 뒤에 모든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두 턴이면은 되게 짧겠다. 연기. 삽질도 좀 하고 그러자. 땡. 시그니처 카드. 괄호.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여유롭시다. 물음표 많은 곳. 이거 슬라임 전용 저것도 있을텐데. 이벤트 태클. 아이런 먹어버렸어. 아이 고구마 극혐 이네스트. 끝내기 태클, 화염 태클, 복제. 적을 해치우면 방어도를 없습니다. 힘드네. 50% 실패. 괜찮은 카드가 잘 안 나오네요. 이상하기 전에 사는 게 낫겠죠. 아니야. 포식각 못봄. 개막 테크 흡수의 손길. 대상의 점액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피해를 7주고 분열합니다. 분열 좀 하자. 과일 주스 한 잔 할까? 거머리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피해를 주고 방어도를 얻습니다. 과일 주스 한 잔 하자. 소멸된 비용이 0이 소멸된 카드 분열 마구앓기. 뭐 괜찮겠다. 재활용 영세화를 무려 5장이나 주잖아 이거. 갓갓 이벤트인데 이거. 칼치다. 아주 좋아. 영체화 최고야.
포시가 안 나오나? 안 나옴. 기운나는 알기. 점액을 6 부여하고 체력을 3 회복합니다. 활짝 활짝 교본. 교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 퍼카드 뭐 나름 괜찮지 않나? 시범을 보여주지. 첫 번째 공격을 하면 가장 오래된 슬라임도 따라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슬라임이 먹혔습니다. 이 버전요? 그냥 창작마당에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든 모드입니다. 바로 예, 이 게임 사셨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팀이 아니면 못하나? 스팀... 만 되나? 아니면 깃헙 슬라임이 필요해. 아, 달력이었구나. 빨라지는 모드도 스팀 창작마당에 있습니다. 흩어진 끈적이. 공격자에게 중독을 부여합니다. 빨라지는 모드요? 뭐였더라? 슈퍼 패스트 모드? 노래하는 그릇. 스위치 아직 안 나왔을걸요? 그러면은 스팀밖에 없네. 아니 대량 수업체 그냥 쓸걸. 세 마리 한 번에 포식. 포식 횡복회로 들어간다. 다 먹자. 싸움꾼이 잡겠네 이러다가. 아 달력? 안돼 이번 턴에. 어 나왔다. 열 두 마리 먹음. 점액을 사용할 때마다 1 더 적용합니다. 오야 이것도 언제까지인지 안 적혀있네. 이번 턴인지 이번 전투인지 이게 안 적혀있네. 이 카드 피해량을 영구히 1 증가시킵니다. 적어다 적어. 내 턴에 체력을 잃을 때 적이 체력을 대신 잃습니다. 한 장을 소멸시키고 무작위 할기 카드를 넣습니다. 배달원.
폭식. 할퀴 카드가 점액을 2 추가 부여합니다. 자해 반사. 할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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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뭐야 이게? 맛있겠군. 다 먹었다. 점액의 처박기. 마구 할퀴. 점액의 처박기. 석재 달려. 맛있겠군. 할퀴. 세긴 센데 체력을 계속해서 잃어버려. 이거 하수인은 적용 안 되는구나. 과로 또 나왔네. 메탄 에너지를 얻습니다. 적에게 사용하는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형상 복제. 3코스트라서 너무 쓰기 힘들 것 같은데. 무작위 태클 카드를 4장 얻습니다. 독구? 아스트롤라베? 트롤라베? 트롤하는 트롤라베? 팀업 피해를 7줍니다. 가장 오래된 세 번째 슬라임들이 X번 공격합니다. 초분열 슬롯을 3개 얻습니다. 4번 분열합니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첨탑 연구. 스터디 더 스파이어. 어우야 내 체력. 도박꾼의 영액. 살아있는 벽.
공격을 받으면 6점액을 부여합니다. 이거 심장한테 개꿀잼이잖아. 불가침을 잃었습니다. 웅덩이의 형상. 흩어진 근적이. 아이고, 서운했네.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아우, 시계 맞는다. 영체와 초분열. 과로 나왔다. 체력 회복. 산성 젤라틴. 헬기. 작은 애들 데리고 다니면 귀엽습니다. 또 수순. 영체와 먼저 써야 되는데. 기운나는 할기 여러분. 잠깐만, 영체와 형상 복제하면 어떻게 돼? 어? 1밖에 안 떨어지는데? 개꿀. 킹너지, 간너지. 오, 죽을 뻔. 잠깐만, P1. 냠냠냠냠냠냠냠. 이번 턴에 어차피 달력이라서 킬인데. 옴냠냠. 첨탑 보스 카드를 2장 얻었습니다. 강력한 영코스트 카드들입니다. 두목을 지켜라. 영체와 초분열. 기생충 싫어. 최후의 저항. 모든 해로운 효과를 없앱니다. 힘 1을 얻거나 체력이 절반이하면 힘 3을 얻습니다. 죽어라.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나 죽겠는데. 이거 체력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백. 백.
이게 세상에. 승차 1인데. 포션은 저거 공격만 바뀌어요. 서순 너무 많이 했네. 저거 최대 체력 잃는 거 되게 빡세다. 최대 체력 깎이는 거 너프가 많이 들어갔네. 데카의 보호, 민첩을 얻습니다. 산성 젤라틴. 어우, 빡세. 대걸레랑 너무 저게 안 좋다. 상성이 안 맞다. 거머리 슬라임. 방어도를 주는 슬라임입니다. 이거는 죽을 것 같은데. 영체화 5장이니까 괜찮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체력을 잃을 때마다 단톤에 방어도를 얻습니다. 어우야. 어떡하죠? 죽었는데. 아, 슬램 뮤스 있네. 휴. 보달달. 영체화가 너무 그지같이 나왔어. 회수하고 영체화 복제. 너무 건강하다고? 아, 체력 10 잃어버리면 죽으니까 발동이 안 되는구나. 나 영체화라서 체력 10 필요 없는데. 끈적이 B, 점액 2를 4번 부여합니다. 레벨업 잠재력을 이었습니다. 모든 적에게 7피해를 줍니다. 적이 공격하지 않으면 힘을 얻습니다. 다음 턴에 방어도 8과 힘 2를 얻습니다.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모드입니다. 잠재력 얻고 나면 얘네들 다 처리되겠지? 슬라임 광선 모든 적에게 피해를 10을 줍니다. 아이고 싹 다 먹었다. 호로록 하기 전에 발동을 하네. 끈적이 돌 진흙탕 슬라임을 생성하고 포텐을 얻습니다. 나이스. 잠재력 개꿀. 슬라임 슬롯을 6개까지 늘립니다. 유령불꽃 슬라임으로 힘민첩 1 잠재력 2를 부여합니다. 와우. 잠재력이 저거 밀집입니다. 대량 섭취 또 나왔네. 저거 쓰질 못하네. 흡수의 손길이라도 있어야 방어도 좀 챙길려. 일단 최대 체력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좀 챙겨놓읍시다. 흑우 부적 담뱃대. 아 왜 담뱃대가 여기서 나와? 부적, 흑옥 부적 시너지. 과로 저것도 함부로 못 쓰겠다. 팀워크 쓰자. 조팸 조팸. 분열 커버리. 개막 태클. 얘도 점액 들어오는데 따귀. 적의 방어를 제거합니다. 피해를 5주고 약화를 부여합니다. 2의 피해를 2번 줍니다. 다음번에도 줍니다. 영체화랑 같이 쓰니까 좋은 카드가 되게 많네. 체력 포션. 아니 재생 포션. 맛보며 할기. 점액을 부여합니다. 방어도를 넣습니다. 선천성 붙는구나. 재활용해.
점액을 적용할 때마다 1더 적용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오냐? 잠깐만. 저게 안 나온다. 아, 딜카드가 안 나와서 점액을 쓰질 못해. 넌 나의 것이다. 약화 치약을 부여하고 방어도를 모두 없앱니다. 옴냠냠냠 복제 그러면은 이거 파워 쓰면은 점액의 처박기 저것도 두번 발동되겠네. 어리석은 놈 쓰기 전에 잡자. 무수한 조폐매 요청. 심장 흡수 해야 해. 엔딩. 이걸 수리검을 허허. 근데 방어도 얻는 카드가 없는데 회상 이런 거좀 넣어놓을까? 케미컬 팀워크 개시. 마구할기, 홀리는 할기. 델리고님 반갑습니다. 얘네들 적어주나 인공물이잖아. 작은 슬램들은 아무 애들이나 때리네. 넌 나의 것이다. 턴 시작 시 적용되는 모든 효과를 적용합니다. 끈적이 주민, 싸움꾼 슬라임을 생성합니다. 힘 포션. 사나운 태클을 하나 넣을까? 아닌데, 이거. 딜은 나올 것 같고, 수비 좀 챙깁시다. 딴딴, 딴딴, 딴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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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체와 첫턴에 다 나오는 거 왜 왜 이러는데? 이거 전투 동안이에요? 이거 지금 쓰면 되나? 이번 턴인지 전투인지 안 나와있네. 넌 나의 것이다. 허허. 영채와 다 날려먹었는데 어떡하지? 죽었나? 죽었는데요? 영채화를 3장을 써야 되네. 그러면은 파워카드 다 날리네. 이러면 재활용 와 무한. 가자 가자 가자. 저거 있어서 그래요. 턴 시작할 때 0코스트 소멸된 카드 하나 받아오는 거.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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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흩어진 근적으로 점액 쭉 부여하죠. 벌써 석세달력 7스택 다 쌓았어. 가자 가자. 아이고 이런 살아있는 벽 못 썼네. 뭐야 이상한 거 생겼네. 쟤도 청동 슬라임 방어도를 얻습니다. 피해를 줍니다. 바로 아이고 다 빨아먹었네. 어우 다행이다. 연타 안 떴네. 이제 분할하고 팀업 쓰면 잡겠죠. 가자 모드입니다. 호로록 심장 먹고 많이 컸다. 첨탑을 정복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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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갓 모드.